봉은참문화연구소 연구팀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영희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봉은사 1227주년 계산대제 기념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첫 순서입니다. 가는 선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정아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세음보살 봉은품인 수임법 명상 선무입니다. 급변하는 경제 성장과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따라 나 자신의 중심을 잃고 정신적, 육체적 균형의 조화를 찾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. 안무가는 이러한 증상들을 이목고라는 화두와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. 관세음보살님의 깊고 넓으신 한량 없는 그 자비심을 손의 몸동작을 통해 몸짓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. 동작 하나하나 마음을 집중하고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호흡과 생각을 하나로 움직이면서 내 몸의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는 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입니다. 이렇게 몸을 움직일 줄 아는 나의 본 성품은 볼 수도, 알 수도, 만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이 이목고입니다. 무념, 무상, 무아의 지경에서 몸짓은 생각과 호흡과 손동작이 하나 되어 춤으로 연계되는 움직이는 과정, 그 자체가 이목고,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? 라고 하는 수임법 명상 선무춤이라고 합니다. 손정아 원장님 모시고 가늠 선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
하도와 함께 멋진 가는 성우 공연을 보여주신 손정화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불안하고 혼란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가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공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